나폴레옹이 1812년 5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러시아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큰 패배를 당하였고, 심지어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와 멀리 떨어져 혼자 도망치는 처량한 신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깜깜함에 희미하게 불이 켜진 양북점을 발견하고 무작정 들어가 자신을 숨겨주면 나중에 큰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홀로 살던 양복점 주인은 대가를 바라기보다 그가 불쌍한 마음에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군대가 동네를 들이닥쳤고 양복점도 돌아와 구석구석 수색을 했습니다. 한 병사가 나폴레옹이 숨어있는 이불장의 이불더미를 콕콕 찔러 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나폴레옹은 이불장에서 나와 주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붕이 망가진 것을 고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원이 고작 그것인가? 더 근사한 소원을 말해보게. 하지만 주인은 말하기를, 황제 폐하, 저는 처자식도 없이 혼자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소원도 없습니다. 그저 궁금한 것은 조금 전 러시아 병사가 이불을 찌를 때 폐하의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때 다행히 프랑스의 군사들이 나폴레옹을 찾았습니다. 나폴레옹은 돌아가기 위해 말을 타고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이 나를 모욕했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광장에서 처형해라. 청청 벽락 같은 소리에 양복점 주인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처형대에 끌려간 주인은 죽음 앞에 그저 눈을 질끈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나타나 집행을 멈추며 양복점 주인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편지는 바로 나폴레옹이 보낸 것입니다. 어제 나의 기분이 바로 지금 그대의 기분과 같을 것세. 내가 숨어 있을 때 바로 그대가 처형대에 올라가 있는 기분이었고, 러시아 군사들이 돌아갔을 때 지금 편지를 읽는 그대의 기분이지. 이만하면 자네의 궁금증에 답이 되었을 것세. 함께 보낸 그 말로 지붕도 고치고 양복점도사로 단장하게 내 목숨을 구해주오. 정말 고맙네. 생명의 절박함을 느낀 사람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에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멸망에서 거룩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생명의 은총에 감격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수님, 절규하는 일이 있으나 그때마다 살피시고 은혜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축복하셨던 주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셨으니 오늘도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일과 수렁에 빠진 듯한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이기는 습관과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